정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희의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겁니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겠지만 이 아이돌들이 나와 사귀어지지도 않겠지만 아 우리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규칙은 이거 하다가 저는 본질이 나올 수 있잖아. 나는 뭐 방탄이 나올 수도 있거나 NCT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오면 저는 각자 본질을 벗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게 규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이렇게 맞아. 안 하면은 마지막에 최종 우승자가 뭔지. 맞아. 무조건 방탄 아니면 NCT잖아. 맞아. 그래서 한번 누구 먼저 해볼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기면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제가 이제 할게요. BTOB 창섭 대 데이식스 원필. 아시죠? 아, 둘 다 아시죠? 알죠. 저는 원필 씨로 할게요.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 창섭 물론 좋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원필 씨한테. 아! 잠깐만. 잠깐만. 그 뭐지?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제가 여자 효원 씨한테 반했잖아요. 제가 좀 탈인 걸 짓밟 없지만 그 보고 효원 씨한테 완전 감겼잖아요. 어, 네, 몸매를 보는데 죄송합니다. 어떡해? 오케이. 나는 인기 도현 씨. 아, 오케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얼굴로만 판단을 할게요. 아우. 네, 저 김도현 씨 할게요. 아, 저는 인성 씨 할게요. 인성 씨가 재밌어요. 아니, 이게 진짜 근데 최신 거 맞아? 그러니까. 최하정미 씨는 유부남이니까. 아! 못한다고? 당신은 무조건 자꾸 인성 씨 선택하셔야 됩니다. 은진아! 안 돼! 오! 아, 저 정국 씨 하겠습니다. 네네네. 난 할 수 있지롱. 어? 떨어졌어. 뭐야! 난 선택할 수 있지롱. 저 슈가 씨 선택할게요. 오 마이 갓! 은웅, 은웅. 오 마이 갓, 나 이거 큐. 큐 씨. 귀여워요. 전 민호, 전 카리스마 민호로 하겠습니다. 아! 야, 연준입니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자, 이제, 올라왔어. 이제부터 시작해요. 오! 저 형원이에요, 형원 씨. 너 진짜 형원한테 제대로 감겼구나. 네, 정말이에요. 형원 씨, 네. 형원 씨 뭔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사진만 보고 제가 내가 민호를 선. 아, 저는 인성 씨랄게요. 바로 씨랄게요. 슈가 씨랄게요, 저는 슈가. 아, 아! 야, 내가 너무 확빙이다. 미쳤다. 어떡해? 이걸 어떻게 골라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어떡해? 아니, 아, 너무 붙었다, 지금. 나는 난 벌써 골랐지. 이거 뜨자마자 난 골랐어. 뭐야? 당신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저는 너 지금 전국 씨로 해볼게요. 진짜? 아, 잠깐만. 아, 저 은우인가? 잠깐만. 아, 너무 어려워. 아, 이건 은우지, 이건 은우지. 아, 이거 원피지예요. 저는 이건 피시예요. 아, 전 이거는 형원 씨입니다. 저는. 저 요새 너무 감겼어요. 정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한준. 갓구. 야, 너 이제 거의 최종이다. No way. 아, 어떡해. 아, 이제 너 미안해. 입이 귀에 걸리겠어. 아니, 그 약간 뭐랄까. 형원 씨는 지금 요즘에 빠진 느낌이고, 은은 약간 스테디 같은 느낌? 은은 솔직히 볼 때마다 빠지는 거 아니야? 어, 맞아. 근데 요새 난 형원 씨 그 노련미에 빠졌어. 오. 하나도 빠지지. 아! 3, 2, 1. 어, 나는 사원 선택할 줄 알아. 아, 말도 안 돼. 어떡해. 난 너가 누구를 뽑을지 알 것 같아. 누구? 응. 연준이가 서연아. 성원이가 서연아. 둘이 약간 다른 느낌이야. 어, 맞아. 한 명은 평소에 귀여워. 그치? 한 명은 술 마시면 귀여워. 술 마시면 귀여워. 아, 좋은데? 아, 술 마시면 귀여운 남자. 아, 안 돼. 왜? 나만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눈에 더 귀여울까? 왜? 근데 얘는 평소에 다른 사람 눈에 귀여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네. 뭐야. 자,
4 집중 5 4 3 2 1 어? 런진이를 버리고 연진이를 선택한 선언이 어떻은지 런진아!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런진이를 내 이상형으로 만약에 마지막까지 뽑진 않았을 거야. 아... 제 약간 저의 베이비일 뿐 이건 이상형이잖아요. 네, 최종 연준 씨가 되었습니다. 와! 이번엔 내가 해볼게. 근데 너 뭐 하면서 나도 다 속으로 골랐어. 아마 나 좀 빠르게 하지 않을까. 나는 미안한데 이거 랜덤이에요. 랜덤이요? 응. 어 랜덤이라니. 자... 그럼 난 정국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요. 가시다. 네, 차례. 응. 아까랑 다르네. 어? 어? 아, 우영 씨. 어? 어 근데 둘이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어. 머리가. 어. 아니! 선택을 못하잖아. 아. 유토. 재찬. 어. 아! 와우. 야 현정. 아 나는 교회 오빠. 와우. 성훈이가 지민이랑 친하니까. 좀 빠르지. 어 개빨라. 나 준. 성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 내가 누구 할 것 같아? 준. 맞아. 여기서 내가 번개할 것 같아? 어. 성훈이야. 허! 진짜? 어. 아, 아 이거 진짜? 뭐야. 결승이야, 벌써. 어떻게 할 겁니까? 준씨, 연상 아니에요? 연하 대 연상. 전 연하가 좋은 것 같아. 아! 난 성훈이. 남도 울, 웅짜 월드컵?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할래? 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양유섭 때 아 나는 어차피 양유섭 골라야 되는 거잖아. 아 그지. 오 마이 갓. 휴니. 엄짜리니까 뭔가 더 좋다. 나는 혼자 찬스. 야 얼굴이. 아 아니 이거. 이렇게 잘생겼냐? 그니까. 우와 누구죠 이분은? 잘생겼다. 어 남유섭 사람 좋아하잖아. 죄송하지만 그래도 민. 와우 현재 야씨 준준 아아 나 지금 준 축하합니다 예정분 어 나 I am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트레저 지훈 나도. 오. 와 강승현. 야. 아, 이 하루 또 이 얼굴이 이 웅짜리 이거 지금 너무 반칙 아닌지 이 하루 또 이게 진짜 잘생겼다 짜리 어 아 I am 난 내가 지금 결승 누구 할지 알 것 같아 준 IMC인가요 설마? 강승윤 야 너 강승윤 씨 이렇게 좋아했어? 연상인가 연하인가 그거지 요새 연하가 좋다며 어 우리 연하 연하까지도 고르겠습니다 예,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두근. 저는 아이엠입니다. 오 마이 갓! 이 안경 쓴 것도 그렇고 진짜 안경 쓴 사람 좋아하잖아. 막 안경 잘 어울린다. 볼게요. 왜 하필 이런 움짤인가? 아니 이렇게 치명적인 움짤로 고르셨어. 죄송아. 저는 윤씨로 갈게요.
어깨를 저장했는지 몰라. 하지만 당신이 연준이를 선택하라니까. 너 만약에 둘 다 얘 본진이 아니야. 근데 선택할 수 있어 아무나. 누가 있을 거야? 차라리 골라져 있는 게 마음이 편해. 이건 진짜 내 마음을. 아, 난 벌써 답이 정해져 있다. 어쩔 수 없다. 어, 이거 완전 연하남들의 전쟁이구만. 아, 너무 귀여운데 근데 둘 다? 아, 예. 고양이 같다. 아이엔. 그치? 이 움짤 너무 한몫하는데 너무 귀여워. 너가 뭔가 결승이 있는 게 보인다. 누른 거 같은데. 뭐 딱 보면 연준이지 않을까. 레이너로 갈게요. 연준은 심지어 나랑 동갑이잖아. 결승이야 벌써? 두구두구두구 연준! 나 그럴 줄 알았어. Hello. 아 이거 움짤이 더 재밌다 근데. 그니까 우리의 이 확고한 우리의 이상형. 맞지? 너 누구 나왔지 처음에? NIP은 성훈이었다가 두 번째 움짤에서 IM. 둘의 공통점이 뭐죠? 아니 그런 거 없어. 없어? 그냥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나왔으니까 그냥. 그럼 IM과 성훈 둘 중에 IM. 오, 이 정도야? 저는 둘 다 연준이었어요. 웬일이야. 넌 진짜 제대로 넌 감겼다. 아니 근데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연준 씨가 되게 높았거든? 자기 본진이 아니어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 다 좋아하긴 하지. 연준이를. 저희가 이거 링크를 넣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한번 해보시고 움짤이 진짜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이상형이 도대체 뭔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정하게 하려면은 여러분도 자기 본진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희가 다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돼요. 저희처럼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가차 없이. 네.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아시죠? 눈앞에서 놓친 NCT와 방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져요.